예, 안녕하세요. 보험인 서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보험 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제안서는 어떤 제안서냐면은 50세 고객님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제안서입니다. 50세. 네, 보험 나이 50세입니다. 성별은 남성분이시고요. 직업은 회사 사무직 종사자, 그리고 20년 나 100세 만기. 보험료가 96,792원인데, 아래 특약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뭐 이런 기본 계약으로 이제 상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각각 1천만 원씩.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예시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래서 보험료가 96,792원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이게 50세죠, 50세. 네, 50세 분입니다. 이 50세 분 기준으로 뭐 이렇게 20년이나 100세 만기를 해서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보험에서는 이제 보험 나이라는 게 있죠, 나이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분이 생년월일이 72년 5월 5일생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어요. 72년 5월 5일생. 그런데, 요 아래 보면은, 상령일이라는 게 있어요. 상령일이라는 게. 이 상령일에 대해서 또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 상령일이 어떻게 되냐. 생년월일이 72년 5월 5일이에요. 5월 5일. 5월입니다. 5월. 이분은 5월생이에요. 그런데 상령일.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써있죠. 보험 나이 변경일 이렇게 써있습니다. 뭐냐면 상령일이란 보험에서 그 보험료가 이제 나이 들면 올라가잖아요. 그 날이에요. 그날. 그 보험료가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게 상령일.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5월 5일이 된다고 해가지고 보험 나이가 50세에서 51세로 가지가 않습니다. 51세로 5월 5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상령일이라는 날에 51세가 돼요. 보험 나이가. 그럼 이제 상령일은 그럼 언제냐? 11월 5일이에요. 11월 5일. 네. 11월입니다. 11월. 여기 보면 11월. 11월인 걸알수 있어요. 11월인 걸. 생일은 5월 5일인데 왜 상령일이라는 거는 보험 나이 변경일이라는 건 11월 5일이냐? 5월 5일이 아니라. 보험 나이가 올라가는 건 생일이 지나야 올라가는 건데 왜 생일이 아니라 다른 날 11월 5일 상령일인 것인가? 그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이 상령일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이에요. 6개월을 더한 날. 네. 그래서 6개월. 6개월을 더해요. 그러면은 이분이 72년 5월 5일생인데 보험 나이가 올라가는 날은 이 5월에서 6개월을 더 해야 돼요. 그러면은 11월이겠죠. 5월에서 6개월을 더하면 11월. 네, 반년이죠, 반년. 그러니까 11월 5일. 5일자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상령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지금 보험을 가입하시면 50세신데, 이분이 만약에 11월 5일이 지나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50세에 가입이 안 돼요. 51세에 가입이 됩니다. 51세. 네. 그래서 보험에서 보험 나이가 변경되는 날짜는 바로 상령일이고, 이 상령일이란 자기 실제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이다. 네.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생일이 지난다고 해서 보험 나이가 한살더 드는 게 아니라 상령일이라는 그날을 지나야 보험 나이가 하나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50세에서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96,792원이 나왔단 말이죠. 96,792원. 자, 그런데 그러면 한살더 들었어요. 네, 보험 나이가 한살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령일이 지났어요. 상령일이 지나면 51세가 되겠죠. 51세가. 51세 때 그러면 얼마로 가입할 수 있나, 보험을. 자, 그것도 준비해 봤는데요. 51세 제안서입니다. 51세 제안서. 자, 51세인 거알수 있고요. 뭐, 다른 조건들 다 동일합니다. 뭐, 20년 나 100세 만기라던가, 뭐, 직업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약들도 동일하게 설계를 했어요. 그랬을 때. 딱 보험 나이만 한살더 들었습니다. 그럴 때 보험료는 99,949원. 네. 자, 보시면, 3,150원가량 올랐습니다. 3,150원가량. 네. 그래서 보험료가 한살더 들어서 3,000원 정도 올라갔다, 보험료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상령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막 상담을 하다 보면 상령일이 막 갑자기 문의가 오셨는데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상령일인 거죠. 다음 주가. 막 이런 경우가 약간 난처해져요. 이제 상담을 아직 확실하게 안 해놓고 충분하지 않은데 이제 상담을 제대로 안 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요번 주 내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상령일이 안 지나가고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난처하기는 한데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령일이 지나가서 한살 나이가 더 든다고 해도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막
한 30%, 40% 올라가거나 두배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설계를 해본 바로는 대부분 한 몇천 원씩 올라갔어요. 몇천 원씩. 네. 그래서 보험을 하나 가입하실 때 이게 하루 이틀 유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험을 유지하고 뭐 90세, 100세 만기 동안 보장을 유지하고 뭐 그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충분히 상담받고 한 달 정도 상담 충분히 받고 그리고 보험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이미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바로 가입해도 상관없다. 난 2천원, 3천원 절약해서 보험료에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가입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는 또 이제 막 빨리빨리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보험이라는 거에는 상령일이라는 게 있고 상령일은 자기 생일에서 6개월을 더한 날입니다. 그리고 상령일이 지나면 보험 나이가 이제 올라가는데 보험료가 막 극단적으로 두세 배 이상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네, 그 정도로 막 부담되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또 이제 뭐 어쨌든 이 2, 3천원 올라간다 해도 그것도 이제 20년 동안 낸다고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하면은 보험나이가 올라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보험나이와 상령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보장 분석이나 증권 분석 보험 리모델링 상담 필요하시면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원 FC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장지원 FC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